교주 김기순 씨는 신도들의 헌금으로 신나라 유통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. 이 회사는 음반업계의 실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음반 유통회사인 신나라 유통은 지난 82년 세워진 뒤 음반 구입이 어려운 시골 벽지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는 악착 같음으로 급성장해왔습니다. 그 당시에 제대로 음반 장사를 해보자. 청계천에 가서 그 전축판, 카세트 테이프 도매로 떼어서 음악사에 도매로 팔기를 시작한 거야. 우리는 돈 나가는 데가 없잖아. 그러다 보니까 돈이 천문학적으로 벌리는 거야.